유튜브 채널 구독하면 에어팟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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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퇴사한 줄 알았습니다. 네?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되겠습니까? 아, 월말에는 세미나가 많아서. 예. 아무튼 이번 한 번은 저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게 결국 문제는 이제 홍콩 인권법을 트럼프가 서명한 것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사이에 밀렸던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. 그러게요.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을 변화시킨 게 미중 무역 협상이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관련된 것들은 이미 상하원 통과하면서 반장일주 통과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조기 마감을 했지만 좀 살펴보면 홍콩 인권법 때문에 소폭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어요. 네. 근데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겠죠. 그리고는 가다가 갑자기 훅 빠집니다. 이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이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그 미국이 하웨이 관련돼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다. 29일 날 일부 언론에서는 그 미국 정부가 하웨이 제재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,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 5월 달에 발표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뭐 블랙리스트 올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 일단 11월 중순에 하웨이에 대한 판매 금지를 일부 허용하기로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지난 26일 날이었습니다. 지난 26일 날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미 상무부가 하웨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일부 기업들의 해외 허용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외에서 만드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웨이의 매출을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.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부각이 됐었거든요. 그 뒤로 매물이 좀 더 출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은.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잘 보면 그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.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PMI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정세로 전환을 했어요. 그러면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긴 했었지만 이걸 보면 좀 특이한 게 작년 연말에 바닥 찍고 1월 달에 쭉 크게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?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한번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그 뭐 기준선 50 미만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4일날 종료가 되는 그 아람코 그 기관의 이제 그게 이제 4일날 마감이 되거든요. 그리고 5일날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. 일단 아람코가 만약에 상장이 되면 사우디 비중이 좀 더 늘어나겠죠.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한 1조 정도가 빠져나가야 돼요. 비중을 좀 종합을 해보면.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문제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매물이 좀 출해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1월 장 막판을 앞두고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을 했던 게 과연 뭐 때문이냐? 홍콩 인권법을 비롯해서 그 하웨이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던 거고
뭐 그러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12월 달에는 그 이슈는 별로 큰 영향을 안 주겠죠 이제. 뭐 제발 그렇게 돼야 할 텐데. 그렇게 되겠죠.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 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. 그다음에 그 미국 그 중국의 제조 PMI도 잘 나왔지만 오늘 장중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원래 이제 지난달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지금 현재 전망치대로라면 예상을 좀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류어 부총리가 그 고위급 회담자들한테 주도 감사를 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국에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갔죠. 근데 그 추석 감사절 전에 그 즈음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감사절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. 자, 그 말은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대면 협상 이렇게 돼버리면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 같은 경우는 지연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죠.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 흐름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줄 것 같고요. 그 흐름이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일단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나올 만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이런 잘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웨이 관련된 내용은 지난 26일날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을 언론에서 재부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.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이 이거 있습니다.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석 감사절이 지났잖아요.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오프라인 매매, 오프라인 매출에서 보면 추석 감사절 때는 2.3% 증가를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6.2%나 감소를 해버렸어요. 이거는 이게 추석 감사절 때는 그날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2.3%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오히려 6.3% 감소를 했어요 전년 대비. 아 그래요? 뭐 저기 저 기사들은 뭐 저기 그 사상 최고로 많이 팔았다고. 사상 최고치는 해죠. 이게 오프라인 매매는. 오프라인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건 사이버먼데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팔고 있잖아요.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온라인으로 클릭클릭 하니까. 그러니까, 오늘 사이버 먼데이 때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데 일단은 그 전체로 온라인 매매도 전년 대비 19.6%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가 YOY로 20.5% 했어요.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, 예상치를?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계속 증가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.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감소를 했고 그래서 그 매장 방문 건수 전체로 보면 오프라인은 3% 감소했고 온라인은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만큼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. 올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전년 대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 같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나 이런 때 온라인 매매가 크게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시장 상승을 좀 이끌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. 예상보다는. 예,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우리나라 수출도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됐던 내용들이라서 뭐 큰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지난 금요일날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2.3%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지난 7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2.5%였거든요. 그거보다도 소폭 하향증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. 2.3%면은 올해 2%니까 OECD의 짜잘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높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여기 전제 조건을 달았었어요.
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화되면, 그 다음에 IT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, 그렇게 되면 2.3%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. 뭐 우리가 보는 거는 계속 그 사람들이 보는 건데 변수는 똑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요인도 아니고 그러니까. 1차 협상이야 뭐 타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2차, 3차로 가게 될 경우에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교역량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도 성장률이 2.3%지만 이것도 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. 그 말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내년도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오늘 차이신 나오는 거는 10시 반인가요? 10시 45분인가요? 45분. 네. 아무튼 하나씩 하나씩 지표들이 예, 좀 잘 나오는 그런 것도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연말에는 원래 그 쇼핑 시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증가를 하고요.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도 그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.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살짝 좋아지거든요. 거기다가 스몰 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결을 봤다라는 점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어서 경제 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 서 팀장 이번 주 일정 어떻습니까? 계속 나옵니까? 아니면 또 퐁당퐁당 나옵니까? 이번 주 계속 일정은 없습니다. 네, 그러면 저기 그 현안 문제들이 많아요. 뭐 홍콩 저기 선거 이후에 네. 또 시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해서 좀 저 심도 있는 얘기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